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철학관 창업 3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주팔자 봐주는 것은 보시행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 이제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내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눠주는 거죠. 남에게 내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보시행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착한 일, 선행, 뭐 이렇게 이제 기부, 뭐 이렇게 다른 말들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럽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내한테 이제 뭐 복이 온다. 근데 보시하고도 복 못 받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보시해가지고 복 다 받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보시 안 할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했는데 다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생에 복시했는데 다음 생에 또 보상을 또 받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시행,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부 문화, 뭐 기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 기부 문화, 보시, 이거는 뭐 뭔가 이렇게 조금 찐득찐득한, 이제 기계로 따지면 기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향기 같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내 돈을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아깝죠. 뭐 이렇게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0원까지는 괜찮은데,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아유, 좀 아깝습니다. 좀 만원이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주는 거는 조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돈 안 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듭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팔자, 요즘 앱이 있죠.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그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원광대학에서 나온 원광만세력,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이제 역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하고 이 원광에서 만드는 건 한 5년 전에 자기들이 앱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 거하고 이거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이제 저희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분들은 이제 앱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똑같아요. 뭐 구성이나 이런 게 똑같아 가지고, 어쩌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저작권을 이제 침범을 한 건데, 이제 뭐 저는 뭐 이 온강 만세력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아마 많이 쓴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분들이 이걸 무료로 깔아 놨습니다. 무료로 주니까 이게 보시행이죠. 이게 기부죠. 그래서 막 괜히 이거저거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만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책으로 막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언제 책을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앱으로 똑똑똑똑 치면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를 남의 걸 봐주면 이것도 또 다른 보시행이에요. 단 돈이 안 드는 보시행이죠. 그래서 돈 드는 거는 조금 아까우니까 돈 안 드는 보시행을 저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보고 이제 이거 좀 봐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러면 뭐 평소에 이제 조금 튕깁니다. 잘 안 봐주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술자리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역학 잘하는 사람한테 사주 한번 봐달라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한 번씩 봐줘요. 그러면 사주를 딱 보면 이제 저는 좀 뭘 골똘하게 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집중이 팍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명, 6명 이렇게 연달아 보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가 약간 어지럽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좀 피곤하고 이래서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주를 많이 폈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딱 그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과거에는 이랬고, 이게 그냥 뭐
뭐 수수께끼 나옵니다. 이게 이것도 사학기 3년이면 풍을 넣는다고 하도 많이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빨리 뭐가 좀 잘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줘야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요 일을 이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겠구나.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하나가 이제 뭐 많은 게 보이지만 뭐 제가 오만 그때만 다 말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거, 제일 도움되는 거, 제일 힘이 되는 거, 요거는 말을 해줘야겠다 하는 게 그냥 눈에 딱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걸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너무 겁을 주면 상대방이 주눅이 들죠. 그래서 살살 웃으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네가 이렇게 되니까 요걸 그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너는 요런 일을 당할 거야. 그거 좋아? 싫어하면 다 싫죠. 나쁜 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너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이렇게 노력해봐. 그러면 요게 훨씬 상쇄돼가지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들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면서 제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시행을 가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혹시나 이 동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문자로 띡띡띡띡 해가지고 뭐 내가 몇 년 몇월 며칠 생인데 사주 봐주세요. 그런 문자가 하루에 200명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자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는 한 500명씩 옵니다. 그래서 그거 지운다고 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매일 이메일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정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메일로 물어본다든지 카톡으로 물어본다든지 문자로 물어본다든지 대답 안 합니다. 그거 뭐 이렇게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몇백 명씩 제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연 따라 어떻게 이렇게 뭐 같이 식사를 할 정도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다가 한마디씩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보시행이다. 기부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구나.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면 은근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이게, 술 먹고 기분 좋은 것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만 원 준 것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만 원 주봤자, 요즘 뭐, 그 애들도, 이번에 저기, 설에 이제 손자가 왔는데, 더러 나이가 한 명이죠. 하나, 통틀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하나 왔는데, 만 원 꺼내지도 못합니다. 최하 뭐 5만 원이죠. 5만 원이고 그것도 한 장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두 장 이상이죠. 그냥 더 그래도 주면 못하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손자한테 이게 벌써 뭐 5만 원짜리 이 뭐 두 장 이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꼬마한테도 벌써 5만 원짜리 몇 장인데 뭐 다 큰 어른한테 많은 아예 그냥 뭐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뭐 주면 아유 뭐 고맙다 이런 정도죠.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한번 봐가지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다 해주면 상대방이 하 이러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기분도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엔돌핀이 팍팍 생깁니다. 예, 그래 아 이거 이런 맛에 내가 이 역학 공부를 했구나. 아, 나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돈 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스마트폰 켜가지고 앱 원각만 세려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띡띡띡띡 치면 쓰면 사주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보면 이제 뭔가 보이죠. 딱 보이면 딱 도움되는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이제 하얀 거는 글자고 까만 거는 아니다.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다. 그 실력으로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야죠.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줘야지 상대방이 고맙다 그러지. 그냥 뭐 하는 말마다 전부 다 틀리고 띡띡띡띡 엉뚱한 소리만 삑삑하면 오히려 더 짜증납니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런 특담을 한번 해주십시오. 돈 안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기분 좋습니다. 막. 팍팍 엔돌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약호흡을 하셨거든요. 그래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서가 말 이쁘게 하는데 돈 안 든다라는 이제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데 돈이 안 든대요. 그래서 말을 항상 이쁘게 하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말을 이쁘게 이제 좋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사주가 좀 못 됐다 보니까 한 번씩 막 화가 나면 막 확 그냥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번 타고난 팔자는 잘 안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말을 이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사주팔자 봐주는 거 이거는 서양으로 따지면 기부,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게 기부고 그리고 불교 용어로 따지면 보시 행위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돈이 안 되니까 한번 가끔 너무 또 자주 하면 또 스타일 구기죠. 그래서 가끔 하면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삶에 하나의 그 윤활유 같은 그런 게 되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